대중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차 오체 투지를 진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오체 투지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 전문가를 초청해 남북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북제재와 한미 워킹그룹 등 현안을 주제로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이뤄낸 광복절 75주년입니다. BTN 불교TV가 광복 의미를 되새기고 불교계 독립운동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삼복기간 원기 회복을 위해 삼계탕 등을 먹었지만 육류 소비가 증가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채식 보양식을 선보였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인도 만행결사 총도감 포산 스님을 만났습니다. 인도 만행결사 1차 예비순례 소감과 회주 자승 스님이 말한 한국 불교 중흥의 의미, 2차 예비순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차 오체 투지를 진행했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출발해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약 1km 거리를 오체 투지하면서 두 정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길고 강한 집중호우가 잠시 쉬어가는 목요일 어제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30도에 달하는 습하고 더운 날씨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꿈꾸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꺾지 못합니다. 아직 빗물이 다 마르지 않은 축축한 보도블록 위로 스님들과 활동가들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인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8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호위는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거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두 정당의 당사를 오가는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국회라는 것.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국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체투지를 통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회와 또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을 바란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산호위 스님들과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타 종교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는 빼놓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에 침묵하고 또 어떤 의원은 동성애는 안 된다면서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를 열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시민들의 뜻을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려 합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2020년, 21세기가 벌써 5분의 1이나 지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투쟁도 벌써 14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권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한 오체투지 행렬은 한데 모여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호위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민주당에 공식 면담을 요청해 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북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분단 75년 광복절을 맞아 정세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토론회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분단 75년을 맞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해법과 대안을 찾아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역할도 함께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교육원 김진환 교수를 사회자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미 워킹그룹, 남북군사합의 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대북전단과 남북군사합의를 주제로 토론에 나선 김동혁 교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경제를 우선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왜 되돌아갔습니까? 남북교류협력이 안 돼서? 아니거든요. 예, 항상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뭐 비핵의 문제, 군사적 문제 때문에 사실 남북관계가 갔다가 백도를 하고 되돌아가.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로 퍼붓는 게 아니라 그걸 떠받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면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거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군사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 등 열강이 한반도 평화 주권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미국의 어떤 우리의 평화 주권에 대한 간섭이 워킹그룹을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한 축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쌍두마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 헌법 체계 위에서 우리 헌법의 어떤 거 평화 주권 또 우리의 스스로 운명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제한적이지만 주어진 자율성 안에서라도 지속적인 시도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무능을 꼬집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하노이 교착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율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개척해 볼 수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북한이 바라봤을 때는 남한 당국이 합의에 대한 이행의 의지라고 하는 것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고. 토론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전시작전권, 대북전단 등 다양한 현황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진단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2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추보는 정세 토론에 앞서 참가자 전원이 대형 현수막을 펼치며 평화와 협력을 발언하고 정상 간 합의 이행으로 남북이 위기를 극복하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이뤄낸 광복절이 내일 75주년을 맞이합니다. BTN 불교TV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광복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세 명의 여성 독립 영웅을 조명한 항쟁 새 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16일까지 매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 백범 김구 원종 스님의 어머니인 광낙원 여사의 삶을 매일 한 편씩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 첫 승전보를 전했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당시 항일투쟁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15일과 16일 새벽 1시에 방송됩니다. 15일 새벽 2시에는 일제강점기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에 팔려간 조선인 노동자 애니깽의 처절한 삶과 후손들의 이야기를 그린 우리는 꼬레아노스가 감동을 전합니다. 독립운동과 생활불교로 민족정신을 일깨운 용성스님의 원적 80주기를 맞아 BTN 불교TV가 선보였던 2부작 다큐멘터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과 16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용성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고 스님이 남긴 당부를 평생 화두로 삼아 뜻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 수상작으로서 임진왜란 승병장 사명대사와 승병의 활약을 조명한 UHD 다큐멘터리 2부작 사명대사는 15일과 16일 오후 4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조선 당대 최고의 지성인 사명대사의 호국 활동과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승병들의 삶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드라마 형식으로 전합니다.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묘역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죽어서도 차별받는 그들, 독립운동가 사후 이야기가 15일 밤 9시, 영화배우 윤동환 씨가 사명대사 역을 맡아 승병의 활동을 조명한 자비의 깊은 바다 사명대사가 16일 오전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내일은 말복입니다. 예로부터 삼복 기간에는 원기 회복을 위해 삼계탕 등으로 몸을 보신해 왔는데요.
하지만 육류 소비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환경 오염을 줄이고 무더위에 활력을 북돋우는 채식 보양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부터 무더위로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몸을 보신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때문에 삼계탕을 비롯한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을 위한 사료 재배에 산림이 파괴되고 많은 양의 물도 필요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채식이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복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육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산업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불교 환경연대와 불교 기후 행동은 오는 15일 말복을 앞두고 채식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말복 채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삼계탕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체계장 레시피를 소개하고 SNS상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체계장은 육류 대신 각종 나물과 버섯, 두부, 배추 등을 넣고 끓인 사찰의 여름철 보양식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가 잘 되고 맛 또한 일품입니다. 보통 육개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육개장에 고기가 안 들어가고 대신에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이 식이섬유와 그다음 비타민, 무기질, 각종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온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가 불교 환경연대와 불교 기후행동은 불살생과 방생의 신행문화가 있는 불교계가 채식에 앞장선다면 개인적으로 복을 짓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지구를 지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말복에는 체계장을 만들어 먹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참선 기도도량 남해 성담사가 대웅전 본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남해 성담사는 어제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대웅전 본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남해 성담사에서 참선 수행을 통해 1년 365일 지혜의 눈이 열리면 어느 곳에 있든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대웅전 상량법회를 봉행한 성담사는 조사전, 극락전, 종각 등의 불사를 이어가며 선림선원을 개원해 올해 10월 10일부터 내년 10월 9일까지 안거 수행을 진행하며 참선기도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시름에 빠진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조계사와 봉은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수재 의연금 2천만 원을 각각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스님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자비심 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사와 봉은사 신도회 임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처녀 이재민이 발생한 구례군에 조계사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계사와 행복 나눔 가피봉사단이 어제 생수 4,000병, 컵라면 1,000개, 세면도구 1,000세트, 국수 1.2톤, 초코파이 4,800개를 상차해 구례군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계사는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과 대중스님들이 복구 지원에 여념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고 긴급 구호물품 전달을 결심하고 화엄사를 통해 구례군에 구호물품을 전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긴 장마로 전국이 크고 작은 수해를 입었다며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기원했습니다.
상월 선언의 천막 결사 정신을 잇는 인도 만행 결사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만행 결사 1차 예비 순례는 원만히 회항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만행 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도 만행 결사는 상월 선언 시즌2라고 불리던데요. 부처님의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이 만행 결사의 의미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대 성지.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셔서 또 성도를 이루시고 또 45년 동안 전법하신 부처님의 8대 성지 중에 7대 성지를 부처님처럼 함께 걷고 또 그 수행하신 자리에서는 또 수행한 자리의 의미를 또 두고 전법하신 데는 전법하신 곳에서 또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부처님과 닮아가는 그런 뜻으로 만행결사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만행결사와 상월선언 같은 점과 또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공통점은 자리리타 자기의 수행의 완성도 정진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그 중진을 중심으로 해서 리타행 불교가 좀 중흥되어야 되겠다는 사대계일사의 정신은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월선언은 9분의 스님들이 그 극한 청규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주로 이제 자선 앉아서 정진하는 뭐 용맹정진도 하고 가행정진을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만행결사는 사부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결사 그리고 또 많이 이제 걷습니다. 행선을 통해서 행선정진을 통해서 또 4대 결사의 정신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결사의 의미는 공통점이 똑같고요. 정진의 어떤 그 수행의 방법에서는 이제 1080km라는 긴 그 여정을 장소를 계속 그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가면서 정진을 하는데 정진의 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만행결사 1차 예비순례가 비오는 와중에도 원만하게 회향이 됐습니다. 스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또 100여 분의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서 함께 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네. 또 끝나고는 또 이제 또 그 잘 마무리했다는 그런 또 서로의 어떤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단 선두에서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자를 할 때 한국 불교 중흥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직접 이제 선두에서 걸으시고 소염제 먹어 가시면서 이제 30km 이상씩 매일매일 이제 걸으셨는데 걸음이 천천히 가는 분들의 또 그 근기에 맞춰서 이틀째는 또 그렇게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또 역시나 선두에 서셔가지고, 정말 뭐, 대중들에게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만행 정진을 하셨고요. 네. 마지막 날 그 우리가 이제 자자해. 수행이 공부가 다 끝나면서 자자회를 하는데 서로 이제 탕마하는 마음에서 자기 느낌 또 자기의 허물도 이야기하고 반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대중들의 그 소리를 한 분 한 분 그 말씀을 다 들어줬 주신 게 대한 그게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고 네. 자자회를 무려 5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120명이 다 한마디 한마디 자기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고 느낌을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다 들어주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 스님께서 중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각자의 맡은 바의 소임에 충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 일에 열의를 다하고 성의를 다한다면 굳이 중흥이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소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결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많은 결사를 이렇게 기획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교수는 교수의 위치에서 교수답게 그 행동하고 마음을 가지고 주지는 주지로서의 어떤 업무를 사찰을 운영하고 포교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수자는 수자로서의 그런 정신을 방석이 정말로 참 떨어지고 엉덩이가 허물어질 때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진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굳이 중흥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도 중흥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니까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는 것이 결국에 불교가 중흥하는 것이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사부 대중이 서로 이렇게 그 공감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다 그 어려운 100km의 그 3일 동안의 그 어려운 만행을 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로 탕만한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5시간 동안 그 이야기들을 서로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네. 또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도 서로가 다 이렇게 탕마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인도 마니갈사 2차 예비순례가 오는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2차 순례의 일정과 방식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2차 순례 이제 인도를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네. 내년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 이 뜨거운 열기가 식어지면 안 된다 해서 10월 27일까지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2차 순례를 결정을 했고요. 장소는 이제 대구 지역이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는 이제 동화사에 종정예화가 계시고 종정예화가 계시는 동화사에서 종정스님께 입재 법문을 듣고 출발을 해서 약 한 500km 정도의 거리를 저희들이 이제 그 순례길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서 서울에 있는 봉원사까지 21일간 걷는 그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예비순례에는 취재진을 포함해서 120여 명이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 예비순례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지 참여하려면 2차 예비순례는 이제 뭐 1차의 예비순례에 참석하신 사부대중이 이제 우선권을 주고요. 네. 또 이제 1차에 참석을 못 했지만은 정말 2차에는 꼭 이 순례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사부대중의 또 뜻이 있으면은 선착순으로 그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한국불교 중흥을 염원하면서 시작한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정신이 부처님 8대 성지가 있는 인도에까지 이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찰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인순 불자님께서 20만 원을, 양경자 불자님께서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도희 불자님, 김미숙 불자님, 김행임 불자님, 김희수 불자님, 나기수 불자님, 나정현 불자님, 문정희 불자님, 박덕주 불자님, 박지혜 불자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강문정, 강보민, 고삼래, 김금자, 김효진, 문인경, 문재상, 박경영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75주년입니다. 주말인 내일 잊고 지내던 숭고한 의미를 되찾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